네가 이번에 전하의 병증을 치료해낸다면 내 이감이나 전이감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마. 지겨운 참봉꼬리 펴도 되게 되겠지. 또한 어쩌면 전하께서 계속 널 곁에 두려 하실지도 모를 일. 자칫 실수라도 하는 날에 네 목이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할 터. 그쯤은 돼야 조건이 공평하지 않겠느냐. 또한 죄게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셔야 할 겁니다. 자, 이 역사적인 순간을 누가 함께 할 것이냐. 이건 내 질투가 아닌데. 남의 꽃이 잘못 들어왔나. 인물들이 헌칠한 것이. 의원님, 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요. 어, 오냐 오냐. 그래 나가봐. 의원님, 아 의원님. 제 딸 좀 살려주시오. 얘가요 아침에 있나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숨도 막 못 쉬고 축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영 힘을 못 씁니다요. 아, 허위관을 걸어 들어가야 하니 다른 의원에게 가보게. 아니요, 제 딸아이는 허위원님밖에 못 살리십니다요. 그간 잘 본다는 그 수많은 의원들 다 찾아가 봤지만은 다들 죽은 날 받아놓은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고개만 조소대고. 그 이 바보 같은 놈이 못난 애비가 이제야 알았어요. 이 사람이 그래도 서두릅시다. 아이고 의원님,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시오. 예. 어허, 추상 전화를 기다리시게 할 셈이오. 아버지, 왜 또 여기 왔어요? 그냥 가요. 그냥 가요, 아버지. 아이고, 얘가 지금 뭐라는 거요? 그냥 가면 너 죽어 이거사. 아 예예 예. 여기 여 제가 약값은 준비했습니다요. 그게 이놈이 이거 어제 벌겠다고 이 미련 떨다가. 가요. 그 성치 않는 몸으로 여기까지 혼자 온 곳이냐? 그 치료를 위해 온 곳이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거라. 내 너를 제일 먼저 치료를. 치료해주지 마세요. 응? 어? 내일 네 아버지가 또 나 데리고 여기 올 거예요. 그래서 치료해주지 마세요.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. 어차피 나 죽을 건데. 그럼 빨리 죽을래요. 그래야 우리 아버지 살 수 있어요. 아이고 의원님, 어째 그냥 간대요? 우리 연희 좀 살려주시오! 연희 아버지가 아이고 어째 가.